안녕하세요. 조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영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약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연수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음질이나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클래스죠. 방탄소년단의 진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방탄소년단 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의 본명은 김석진이고요. 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맏형인데요. 맏형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동안이고 훈훈한 외모의 남친돌 같은 이미지입니다.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외모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생겼죠. 또한 방탄소년단 내에서 노래를 통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는 진이라고 하고요. 진의 자작곡인 이 밤을 들어보면 노래가 정말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반려동물을 떠올리며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발라드 멜로디의 잔잔한 미성까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40개국에 출시된 K-POP 스타피앱 글로벌 팬덤 차트 개인 부분에서 진이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순위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방탄소년단 멤버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한편 K-POP 글로벌 팬덤 차트 그룹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무려 61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며칠 전에 다나스 태풍 정말 심했죠. 다나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정말 너무 더운 이런 날 피서지로 떠나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함께 여름휴가 가고 싶은 아이돌은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총 18,575명에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진은 11,058명, 정말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선정됐습니다. Alright! 2위는요, 3,821표를 얻은 박지훈이 올랐습니다. 진이랑 같이 휴가를 떠난다면 하지 마시고 풍경보다는 정말 진을 좀 많이 바라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잘생긴 얼굴과 넓은 어깨가 돋보이는 진의 사진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비율까지 갖춘 그는 정말 이기적인 면모를 뽐내며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진이 또 장난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노는 걸 보면 굉장히 귀엽고 좀 깜찍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해서 그거에서 좀 제가 많이 타격을 입었었던 것 같습니다. 타격이 아니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천사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진이 굉장히 또 화제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